애들한테 이런 거 이런 걸 씌워주니까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 근데 딜레마가 뭐냐면 선생님이 사실은 진지한 과잖아요. 그 MBTI 검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가 많게 있어요? 이가 많게 있어요?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에 좀 적극적인 이 애들을 힘들어하지. 근데 걔네들한테 자꾸 지가 빨리는 거야. 이명호 씨 준비하느라고 정말 그 정신발처럼 달려와가지고 군대지.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활발할 필요 없어. 저런 소동들 니네들이 해라. 제가 그 연극대에서 마마 저들에게 진화를 허허없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 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화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진화의 기회를, 활발한 움직임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상품을 냈고 접촉금지 말씀드렸습니다. 뽀로로로 깨우셔라. 그리고 하나 그 제가 이제 그 아이 서든어택 중장님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분은 도저히 공부를 이미 야간 게임 대학 다니시는 거잖아요. 학교에 나오시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슬리핑 뭐를 만들었다? 존! 예, 슬리핑 존. 누가 맞추셨어? 잘 맞추시네. 아까도 맞추지 않으셨어요? 예, 슬리핑 존. 어디 나갔구나. 예, 앞뒤문 사이 중간 벽 앞에 요 여기 아니면 슬리핑 존. 예, 대단히 중량님은 여기서 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문 지나가는데 교장교 감사님 보시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 슬리핑 존. 재미있는 거. 슬리핑 존을 만들어 줬더니 잠을 잘 안 자. 안 자. 왜? 딴 시간에 자. 또 제가 생활지 너무 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분노 조절 안 된 자사고가 아니라 그 뭐지? 자율병 국립고 자공고가 됐는데 자공고가 되니까 한 반이 인원이 20명인가 확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묻어서 잤어. 그래서 고등학교니까 100 안에 20명만 앉으니까 선생님들이 의욕을 과하게 부린 거야. 야 20명 이제 교직해볼 만하다고 자꾸 애들 깨우네. 애들이 휘때가 오는 거야. 중학교 때 잘 잤는데 이 사람들이 잘 깨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자공부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그렇다고 선생님들도 덜 열심히 가르치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제가 뼈를 낸 게 애들이 눈 뒤집어지면 싸우지 마시고 배우터 지킴이 선생님 불러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리고 저 마침 부속실처럼 생활지도 바로 옆에 반칸짜리 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소파 갖다 놓고 집에 우리 안 쓰는 스피커 컴퓨터하고 스피커 갖다 놓고 그래서 열받은 애들을 눈 뒤집어 내는 애들 보내세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웠어요. 차 한잔 주고 과자 주고 이렇게 슬리핑 룸이지. 근데 이걸 해주셔야지. 아니면 보건 선생님이 아주 미쳐. 보건실이 요즘 보건 선생님이 자율연습실이 들어가세요. 보건실이 그냥 이 마음의 보건이 필요한 애들이 우대거든요. 우글우글하거든. 선생님이 그냥 참다 막 선생님 꽃바라시기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자동차의 범퍼가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심리 보건의식, 마음의 보건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주변에 배려의 공간. 그건 묻지도 않아. 그냥 상담실에 가면 싫어해, 애들이. 왜? 말해야 되잖아.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아. 필요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선생님들 여기 여기 주소 스트레인지 1283입니다. 휴대폰 여세요. 요거는 제 평생에 정말 제가 일생을 두고 모아놓은 자료들. 첫 번째는 여기 라이프 스킬 학습집. 애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말로 하면 자꾸 잔소리가 돼.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애들에게 동시에 제공하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킬 학습기는 아침 자습, 아침 애들의 교회용. 선생님들이 꼭 아시는 이거 비장의 문제. 잔소리로 하지 않고 글로 하는 잔소리. 제가 147쪽 평생 모아온 겁니다.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게 첨부해 놨으니까,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부장님들이 그냥 계속 주셔야 돼. 무기를, 싸울 무기를 줘야 돼. 이게 바로 무기다. 두 번째,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기준 문제은행 2021-2020 요거 내려받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학부모 상담으로 책을 선물로 사고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내려받으신 분 여기입니다. 여기. 학부모 상담 박수 주세요. 친구라서 빠르네요. 저는. 우리는 뭐 하다가 끊어지고 누가 안 보이죠? 이건 생활지도 부장님들이 살리는 거죠. 그러나 이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비행의 정지에 이르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거의 형사법적으로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2010년부터 해왔고 그걸 한 덩어리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적어도 애들이 학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몰라서. 두 번째가 장난. 세 번째가 욱해서. 근데 제일 많은 게 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개념을 교육하자. 그래서 학교 공개방 퀴즈를 만들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자꾸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교육하셔라. 또 학교마다 시험지 양식 있잖아요. 근데 시험지 양식에다 붙여놓고 하시면 또 그것도 또 괜찮죠. 그리고 학년 말에 골든벨 같은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안내 중심 훈련. 그러니까 결과를 애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줘라는 거. 네 번째, 요거는 제가 아까 뽑기 좋게 여기다가 학습권 친구서 이렇게 하고 안내하세요. 근데 그럴 때 생활지도부로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맡겨놓을 거 아니야. 근데 들어와서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것들이 봉사활동 시키면 교내활동 봉사활동을 시키니까 제가 생활지도를 해보니까 애가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선생님이 관리관 노동하고 어른이 봉사하는 건지 아예 도리가 없어. 그래서 아예 갑니다. 교내봉사란 말 없애 학교를 위한 봉사라고 하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바꿨어요.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도 전일제로 시켜줄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알고요. 자기들도 지금 굳이 그 하기 바쁜데 애들 와서 담배는 제가 풍기고 바깥에다 침이나 안으로 뱉고 그러면 그래서 사회봉사도 그냥 너희들이 사회봉사 교회봉사로 개명을 바꾸자. 네. 그리고 또 저기 들어가시면
출석 정지를 시켰더니 이 자식이 바라긴 줄 알아. 그래서 열받았었지. 우리 뭐야 이것도. 그래서 반항이라고 알았어. 여기 반항 숙제를 주는 거야. 200쪽짜리 학습지를 만들어서 줬어. 애가 그러면서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안 해오는 애는 어떻게 해요? 어떡할까요? 우리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대한민국 생활 규정 중에 모든 학교에 있는 있는 한 줄이 있어요. 교사 지시 분위기입니다. 그게 모든 학교에 있었고 제가 본 생활 규정이 모든 학교에 있어. 그걸 활용하셔라.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저는 생활 지도를 하면서 애들한테 핏대 올리고 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왜? 나 출석정지 시위를 세 번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권력자지. 내가 이런 권력을 갖는 게 내가 너가 뭐였었나. 나 봐라. 이게 방학숙제다. 출석정지는 방학숙제인데 이건 만약에 안 하는 때는 너 교사진신 분리. 그래서 이걸로 별도의 추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고생해. 수고해. 잘 다녀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 다른 것들, 이 안에 200쪽짜리 학습지도 저 안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지만 선생님 학습지 받으신 4쪽짜리 중에 3쪽 학습지입니다. 여기도 아닐 때 해보자. 왜냐면 우리 지금 이게 노가마인데 제가 취미생활이 새벽에 조깅하는 거예요. 올림픽 저는 또 집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라 새벽에 우리 올림픽공원 얼마나 있고 1년 내에 올림픽공원에 온갖 곳에 가을 감독님 그러니까 저는 체질화 됐어요. 한 4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참 심심해. 8km를 1시간 만에 천천히 뛰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게 연구한다고 만든 게 노래입니다. 자, 1번 자전거. 학교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가 좋대는 뭐뭐 합니다. 끼웁쇼. 평생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께 이유를 말씀드려요. 애들이 무단지각 하는 게 다니면 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땡땡지. 이거를 무단지각 줄 때는 평생 만나.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애들이 무단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은 아픈데 담임한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 컴퓨터 이런 내용은 그 밑에 링크 건대에 다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마지막 12번 소등학교 최근에 만든 거예요. 12번 소등학교 무궁화 장어 좀 무게 있어 보이려고 무궁화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들의 수호천사 학습권 지켜주는 등등등 학습권.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교권과 학생인권한테 자꾸 그걸 대립관계를 보시는 게 천만이에요. 교권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천만이고 그것이 무기죠. 교권이 수호가 안 되면 학습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국에서 중딩이가 선생님한테 무기를 들고 댑니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돼요?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했고, 요거는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수업 때, 반별로 하나씩 지정을 주든지, 또 창작감을 하든지, 신바람 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이상들이 그때 뭐가 필요해? 학교에서는
때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애들이 이거 들고 나와서 지나가면서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전된 분들 수호촌 대학을 이런 거 아닙니다. 수호촌 대학을 학사들 오고 이것도 꼭 보급해 주시고 재밌게 하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춤? 김치춤. 그다음에 아이들은 음료 조달 좀 이것도 링크되는 대로 가시면. 분노 조절성.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눈이 옵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로 통화한 용사라고 했어요. 그날 눈이 왔어요. 뭔 눈이 와? 괜찮나요? 눈이 와서 용사라나. 근데 그때 지렁이가 없잖아. 노래가 먼저 나갔다. 지지 않으셨나요? ADHD나 정신 ADHD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제가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ADHD 필터 이야기라는 영상을 제가 저도 우연히 얻은 거예요. 우연히 얻어도 사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월에 모든 교실에 가서 이 영상을 알리고 같이 봅니다. 왜 보냐? ADHD 필터 이야기를 통해서 밤마다 있는 소파의 문을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피터는 ADHD면서 직접 발달 장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상담 선생님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터의 행동을 이해하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래서 정말 저는 치료하게 교육했어요. 여기 보시면 피터 이야기 여기 보시면 애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내 정답입니다. 제가 선물을 모르겠는 즉 드렸나? 아 관심받 get attention. 그러니까 저는 밤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몸을 훔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입안에 누구다 그 말이야. 모든 말, 전 세계 99%래.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페이스를 말려 들어가면 이게 학교에 와 있는 건지 남대문 시장 한바닥에 가서 바닥에 앉아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행동할 때는 뭘 해야 돼? 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온라인 행동할 때는 뭘 하고? 아이고, 잘못 외면하고 그러나 아이가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할 때는 아낌없이 놓쳐줘야 돼. 제가 아줌마한테 수아를 봤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교감 선생님 면담도 해서 내려왔더니 하나는 아는 게 동생이 더 왔어. 그래요? 근데 걔보다 훨씬 더 한데? 왜요? 이 자식이 나한테 와서 탐험을 하고 다녀? 아니? 그래서 선생님 누나한테 탐험을 하냐? 그랬더니 에이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그랬어? 또 울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교감 선생님께서 예전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왜 고민해 보죠. 내가 오늘 일관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낯선 놈은 저 아래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아니 도대체 애를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애를 괴물을 만드는 거야? 내 화를 풀어줘. 그럼 뭘 해야 돼? 먹이고 놀아주는 거지 뭐. 근데 제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선 고검생 근데 이거 맨입으로 안 됩니다. 애 밥 사줘야 되지. 또 뭐 좀 뭐 놀아줘야 되고 탁당이라도 가고 뭐 뭐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 예산에서 60만 원을 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근데 얘는 워낙 평이 아닌데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평판을 일으키려고 PC방에 가서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도 해주고 화를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반 애들한테 내가 학교 안 나온 날까 있어요. 얘들아 저희가 왜 선생님한테 심할 소리하고 왜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피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애들 걱정 뜸 왔다 갔다 왔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결국 뭐야? 관심이야. 누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야. 선생님의 관심보다 여러분의 관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웃어주면 그건 늑대한테 몰리는 거야. 고기를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만나봐만 오글을 할 때 입을 안 물어. 웃어주면 안 돼. 그건 너희들 1년 다 그냥 모르는 학대였는지 모르는지 몰라. 차라리 전학병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만약에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낌없이 맞춰줘.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7대 이분이 날라다니시네. 800미 다니냐고 뭐 대주를 하는데 뭐 압도적으로 그만 준수를 했어.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적어도 그 반 안에서만큼은 내가 문제로 안 합니다. 오늘 제가 피터 이야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 영상을 우리나라 모든 선생님들이 꼭 아셨습니다.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들이 애 상관하는 것보다 한국 애들이 관심 갖고 싶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그 다음에 낯선 행동 예방을 위한 넛지 효과. 넛지는 말로 하지 말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또는 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넣지 따라가고 선생님들도 생활지도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거를 애들이 적어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든지 목공실 뒤편으로 가서 피든지 그래야 됩니다. 매너가 교실
옥상 올라가는데 문도 닫혀있는데 거기서 담배 펴가지고 난 반면에 저 밑줄 4층으로 다 내려오네. 사장님이 이걸 먹었어. 일단 뭐 쫓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거기 와봐. 맞지? 거기에 갔더니 카메라가 여기 CCTV 카메라가 뻥카가 있어. 3,000원짜리 여기 물이 깜빡깜빡 켜져. 그거를 올라간 층에다가 우리 손이 닿으면 안 돼. 손이 닿으면 애들이 무슨입니까? 손이 안 닿으면 그 행정실에 부탁해서 더 구석에 뻥카를 달았어. 그 다음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중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주변을 해서 아, 여기 내려가셔서 조건 담당 선생님 조건 침해 예방 자료 여기다가 조건 침해 예방 자료 그리고 저 아래 부분에 영상 UCC, 학생들이 직접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 수업 진짜 싫어. 수업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 몰라. 난 그냥 놀래. 항상 너렇게 대져. 야, 뭐해? 니네들도 나 놀아. 야, 싫어! 너네 수업 못 받아! 응? 자, 그럼 함께 우리 수업을 시작할까? 아, 재미없어 진짜. 아, 도대체 수업 왜 하는 거야 진짜. 아, 나 놀고 싶은데. 어? 뭐? 아, 쌤 수업 재미없어요. UCC예요. UCC로 그거 여기 복권 침해 그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요 영상에 아, 오늘 요거 해야 되겠다. 이건 담임선생님, 저거 재미 애들 눈높이로 한 거라서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공무에서 만든 겁니다. 하려고 하시고요. 교권 침해를 당연히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다 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 실은 우리 딸이 올해 신주발령이에요. 3만교사가 됐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그 의심이 들었어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동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닮은 친정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다 미워를 낸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애한테. 또 뭐 협박도 하고 그냥 당신 같은 사람 일단 못 잊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애가 얼마나 위축되겠어 신분이 제가 야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쓸도 있을 수 있는 날 다 썼지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보고 제가 SPO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SPO하고 학교 교사는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태화 지도부 할 때 태화 지도부에 테이블 책상을 하나 만들어놨어. 아예 SPO 왔는데 그래서 학교 지나가는 일 있으면 들러서 차 한잔 꼭 하고 가셔 이렇게 하고 또 학교 회식할 때 우리 생활 지도부 회식할 때는 꼭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문하고 했지. 제가 성문이고 다 아우야 지금 분들 연락을 친구들이 결정될 때 다라는 게 조직이 먼저가 아니라 정이 먼저지. 또 밥 먹고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애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밑에 지방의 어떤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를 때린 거예요. 우리가 10몇 명이 CCTV가 10명 정도가 우르르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 명이 때리고 다른 애들 주변에 미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SBI한테, 서울의 SBI한테 전화를 해줘. 야,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제주도 서부경찰서에 말을 하는데, 상황실. 그래서 112 순찰, 그때 그 순찰 차를 하나 보내줬어. 근데 사건 접수는 안 해. 사건도 접수하면 그거 뭐, 제주 신문에는 최소한 나지? 그건 아니고, 그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가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해가지고, 무사히 그 아이들이 사과하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SPO도, 변호사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받았고, 결정적으로 이제, 일단, 교권보호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가 그 자세한 걸 6학원지 그 양반이 얘기한 거를 따옴표로 찍어서 진술서 써라 그래요. 정리서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일단 생활지도부장님한테 접수를 해놔라. 왜냐? 접수를 일단 해놓으면 그게 공신문, 주는 공신문서가 돼. 그리고 왜 그거를 이제 부장교황선생님께서도 그걸 사안을 인지하시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도 있겠으나 부장교황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접수는 세월지도 부장님한테 거기다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모행이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행이나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는 많이 궁금했어. 올 한 해 동안 빨리니까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와. 아빠 어디야? 어디 아빠 지금 살아 있지? 근데 말려고 뭘 이제 내내 그랬어. 지금은 내가 정신을 차렸어. 정신하고 상담 수업을 하더라고요. 네. 자세하게 끝까지 따지면 이번에 이번 사건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일반화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 하면서 거기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참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결이 피로도가 많은 사회 직원이라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직 여기 안 돼. 아, 그 사안 처리 과정에서 생활지도가 관계된 그런 말씀하셨는데.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하나 팁인데 애들이 갑자기 눈이 확 돌고 선생님한테 공격적이고 선생님한테 미애를 가하려고 할 때 신경정치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있어요. 그양반이 저한테 저하고 통화하고 하는 말 교사님께 가서 꼭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애가 엄마랑 싸우고서 그냥 가기 싫은 학교로 왔어. 근데 여자 선생님이 꼭 명락없이 누구하고 똑같이 말해? 엄마랑 똑같이 말하게 핫버튼이 탁 눌려서 확 죽어버려.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 아빠랑 싸워서 당신을 봤는데 남자 선생님이 또 아빠랑 똑같이 말할 때 핫버튼이 눌린다.
이 아이들이 순간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아시면 그래서 뭐 잘못했다 싶으시면 바로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위원회 다 큰나의 행동이거든요. 이것을 위원회 위원하십니다. 다음에 학부모에 대처하는 방법. 학부모 상담 119 책자 소개로 그냥 넘어갈게요. 학부모 상담 119는 제가 생활지도부 하면서 담임하면서 주로 위기 상황을 정리해 놓은 네.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드린 연수 소감은 여기다가 오늘 도움이 된 것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또 오늘 이은 장학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바쁘시지만 오늘 연습 꼭 필요한 연습 맞죠? 네. 다음번에는 더 또 레이스를 해서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포인트 오늘 당신 반응에 요것을 말해 다음번에 가서 요 얘기도 꼭 전해줘 요렇게 좀 적어주시면 저희는 최고의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도 최고의 도움입니다. 요거는 EBS에 나갔던 건데 제가 교직 말년에 이 영상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서 취재가지고 온 거야. 요사 소진이야. 오케이. 이거 그럴 땐 내가 정말 힘들어서 가야 돼 해서 그때 찍었던 10분 9분 37초짜리 영상. 중요한 때가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외에 우리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땐 학생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병이 거기에서 많이 힘들고 이러면서 국무상 병가면서 6개월 쉬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이거 뭐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까 단톡방에 선생님들 들어오셔 돌아와 주세요 했던 건데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결정적인 게 단톡방 대화입니다. 단톡방 대화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낼 때 단톡이 600쪽이나 그걸 출력해가지고 주말에 발생한 거, 야간에 발생한 거, 그 청강 배 유치하니까 600쪽이 나오니까 이게 완벽한 입증.